안녕하세요. 혁연이 아빠 TV의 혁연이 아빠입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처음으로 영상으로 만나뵙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. 제 닉네임이 왜 혁이원이 아빠냐?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아들 이름이 준혁이, 그리고 둘째 딸 이름이 채원이, 이렇게 애기들 뒤에 이름을 따가지고 혁이원이 아빠라고 닉네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. 자,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,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그 이유가 뭐냐, 뭐 물론 지금이야 뭐 아무도 안 궁금하시겠지만, 그 이유 이제 첫 번째는 수익 창출입니다. 수익 창출. 예. 뭐 많은 유튜버 분들이 뭐 궁극적인 목표가 수익 창출일 거예요. 물론 이제 개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좋은 것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널리 알리고 싶어서 하시는,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, 근데 뭐 수익 창출이 뭐 순수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다, 누구나 나만의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,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또 유튜브에서 배웠어요. 또 이거저거 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또 하나의 장점이, 이게 초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. 예, 저도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, 얼마 전에 그 다이소에서 저기 5,000원짜리 삼각대 하나 샀어요. 그게 촬영 장비, 그게 답니다. 예,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과 노력을 조금만 이제 소비를 한다면 누구나 괜찮은 영상을 찍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. 그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이유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. 두 번째 이유는 내 기록을 남기기, 내 삶의 기록을 남긴다. 이제 뭐 저 같이 애들 키우고 있고, 와이프랑 같이 애들 키우고 있고, 저의 삶, 뭔가 내 인생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남기면 너무 좋지 않을까. 뭐 물론 휴대폰에 저장할 수도 있지만 뭐 파일이 날아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염려가 있는데, 유튜브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, 어쩌면 뭐 무한 시간, 영원히 그냥 영상물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내 기록들을 좀 남겨보자, 그리고 애들 이제 커가는 모습들, 나중에 성장해서 또 제 손주들이 나오면, 야, 그때 할아버지 진짜 젊었구나, 우리 엄마 아빠 저렇게 귀엽구나, 저렇게 잘 뛰어놀았구나, 이런 것들 보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,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, 그리고 제 자신도 너무 뿌듯할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해보자,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목적입니다. 자, 그러면 유튜브를 이제 찍어 보려면 그 이제 뭔가 이제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이제 저의 콘텐츠 컨셉은 이제 캠핑입니다. 캠핑. 제가 뭐 이제 처음에는 캠핑에 이제 관심도 없었는데, 제가 캠핑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, 저희 이제 밑에 집에 이제 아줌마가 이제 이사를 가는데, 이제 본인들은 이제 큰 텐트를 산다고 자기네 쓰던 거 원터치 텐트를 이제 싸게 사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한 3만 원인가? 그렇게 샀어요. 그러니까 애들이, 아, 나가자, 와이프도 한번 가보자, 그래서 이제 한번 앞에 공원에 갔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저도 너무 좋고. 야, 그래도 이거 우리 좀 자주 다녀보자. 그래서 자주 다녀보다 보니까 의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테이블도 있어야 될 것 같고, 야, 그래, 어차피 애들 다 때려 부시니까 제일 저렴한 걸로 사자. 그리고 다녀보니까 또 그늘막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늘막 하나 더 사자, 타프 하나 사자 해서 산 게 이제 지금까지 저의 장비 다인데, 뭐 무박으로 갔다 오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. 예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캠핑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됐고, 앞으로는
진짜 자주 다닐 생각이에요. 자, 그리고 또 하나의 캠핑의 장점. 뭐,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. 뭐, 식자재, 뭐, 소모품들, 뭐, 이런 것들 소소하게 좀 금액이 들어가긴 하는데, 일반적으로 그냥 뭐, 어디, 리조트나 숙박시설 이용하는 비용보다는 훨씬 뭐, 한, 제가 봤을 때는 두 배에서 한 다섯 배 정도? 1박에 그렇게 차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. 예. 그리고 이제 제가 캠핑의 매력에 또 빠지게 된 이유가, 저는 이제 실내 건축업이 본업인데, 이제 여기서 오랜 시간 종사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발생되는 이제 소음들이나 분진들 이런 거에 이제 많이 시달렸어요. 이제 이런 거 계속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쉴 때는 공기 좋은 데서, 조용한 데서, 한적한 데서 좀 편안하게 좀 힐링을 해보자. 그리고 애들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.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술도 한 잔씩 먹는데 술도 안 취하더라고요. 너무 좋아요. 예. 그래서 이제 캠핑 콘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. 그래서 이제 매번 이제 저희 가족들끼리만 다니면 이제 콘텐츠에 이제 컨셉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게스트들을 이제 초대를 해보자.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이제 아무도 없겠죠.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이나 뭐 친척들, 지인들 위주로 한 번씩 같이 다니면서 뭐 그분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도 같이 듣고 저도 하고 그분들의 또 전문적인 지식, 저의 전공 지식들 뭐 이렇게 많은 얘기들 하다 보면 정말 재밌는 영상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건을 좀 다루려고 그래요. 게스트분들의 저 조건. 이제 첫 번째, 미성년자는 이제 신청이 안 됩니다. 미성년자는 아직 뭐 같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, 야, 나는 여자 혼잔데 혁이원이 아빠랑 캠핑을 한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이게 왜냐면은 남녀가 이게 단둘이 그런 이제 뭐 좋은 환경에서 이제 오붓하게 한 잔씩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또 저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여자 두분 신청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. 이게 왜냐면 제가 여자 두 분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입니다. 자, 죄송합니다. 죄송하고 자, 여자 두 분은 괜찮아요. 저기 저희 와이프의 입회 하에 같이 그렇게 여행 가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싸웠다. 근데 좀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. 뭐 이런 분들이라든지 뭐 우리는 부부인데 아 너무 무료하다 삶이. 같이 한번 가자. 뭐 이런 분들. 뭐 처음에 캠핑을 하려고 하려는데 난 장비도 없고 뭣도 없다. 근데 한번 즐기고 싶다.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예행 연습하기에도 너무 좋고. 제가 물론 이제 장비가 뭐 고가의 장비나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함 없이 쓰실 수 있게 준비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그 많은 성원과 신청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의사항이 그 모든 이제 비용을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. 제가 뭐다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뭐 그냥 일반 직장인입니다. 예. 뭐 부자도 아니고.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다 이게 지원이 되고 뭐 소비되는 식자재라든지 뭐 소모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뿜빠이를 좀 해야 된다. 어? 더치페이. 그런 것좀 이제 감안을 해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근데 되게 비용은 저렴합니다.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. 예, 그런 것들 감안해 주시고 여러분들 영상 즐겁게들 봐주시고 뭐 물론 허접합니다. 이제 뭐 시작하는 놈이 뭐 얼마나 잘 찍겠습니까? 편집 기술도 뭐 엉망이고 예, 뭐 영상 퀄리티가 많이 떨어질 텐데 그런 것들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자,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,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뭐좀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은 이제 뭐
어쩔 수 없이 좀 어? 우리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